인사이트. 크립토 키티가 뭐야? 이더리움 체인이의 치명적인 고양이가 나타났다. 그게 도대체 뭐야? 바로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디지털 고양이를 수집하는 게임. 2017년 12월 2일 크립토 키티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출시된 D앱 중의 하나로 인기를 끈 게임이야. 그런데 말입니다, 갑자기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트랜잭션 처리 속도가 급격하게 느려졌고 사용자들은 속이 터졌어. 왜? 크립토 키티 때문에! D앱의 거래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전체 트래픽의 약 11%를 차지했어. 네트워크 내에 심각한 교통체증을 일으킨 거지. 빵빵! 이 모든 사건은 크립토 키티가 출시된 지 일주일 만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 현재까지 총 2천만 달러 규모의 약 20만 마리 이상의 고양이가 판매되었어. 가장 비싸게 팔린 고양이는 얼마하게? 무려 $114,481. 하나로 1억 2천만 원이 넘는 가격에 판매된 고양이도 있어. 실화냐? 위키리크스 알지? 정부나 기업의 비윤리적인 행위와 관련된 비밀 문서를 공개해서 유명해진 세계적인 NGO 말이야. 위키리크스에서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크립토키티 캐릭터를 당사자에게 선물하겠다고 트위터에 올려서 화제가 되기도 했지. 위키리크스는 미스터 위키리크스, 미세스 위키리크스 부부 0세대 고양이를 갖고 있는데 현재 총 10마리가 있고 이 중 8마리가 판매 가능하다고 하네. 이 고양이들의 이름은 위키리크스가 공개했던 각 사회 이슈를 상징해. 예를 들어 크렘린 스파이,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 케이블 게이트처럼 앞으로도 일주일에 한 마리씩 생성해서 판매나 선물할 예정이라고 해. 그 수익 금은 위키리크스의 운영비로 사용될 예정. 후원의 새로운 접근 방식인 거지. 크립토 키티 게임을 직접 해보자. 준비물은 1. 크롬, 파이어폭스가 설치된 컴퓨터. 2. 메타마스크. 3. 고양이를 구매할 수 있는 이더리움. 메타마스크만 잠금이 풀려있다면 가입 절차는 아주 간단해. 기본 정보만 입력하고 고!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지. 고양이를 구매하는 방법은 마켓플레이스 폴세일에서 원하는 가격의 고양이를 선택하고 구매하면 끝! 모든 크립토 키티는 양성이야. 교배마다 어떤 고양이가 성별을 맡을지 정할 수 있어. 방법은 두 가지야. 첫째는 나의 고양이들끼리, 둘째는 다른 유저의 고양이와. 나의 고양이들끼리 교배하는 방법은 두 마리를 선택해서 브리드하면 쿨다운 속도에 따라 새끼 고양이 탄생. 다른 고양이와 교배하고 싶다면 A. 나의 고양이 선택, 브리드 클릭, Sire to the public. 나의 고양이를 내놓고 원하는 교배 비용을 입력한 후 다른 유저에게 내 고양이가 간택받으면 대가로 이더를 획득하게 돼. B. 마켓플레이스 사이어링에서 원하는 수컷의 고양이를 선택, 제시된 이더 가격을 지급, 새끼 고양이 탄생. 새끼 고양이의 젠 숫자는 부모 고양이 중 숫자가 높은 쪽에 플러스 1이 되게 설정되어 있어. 예를 들어서 알려줄게. 젠 0 플러스 젠 0은 젠 1, 젠 0 플러스 젠 1은 젠 2, 젠 13 플러스 젠 7은 젠 14. 완전 쉽지? 고양이 가격은 어떻게 형성될까? 자자, 캐트리뷰트의 희소성. 캐트리뷰트는 고양이가 랜덤으로 타고나는 속성이야. 내 고양이의 캐트리뷰트가 적을수록 희귀한 고양이가 될 수 있어. 크립토 키티 덱스토는 키티 익스플로어의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해. 둘째, 쿨다운. 쿨다운은 다시 교배하기 위한 휴식 기간이라고 볼 수 있어. 짧으면 1분, 최대 일주일까지 걸려. 쿨다운 속도가 빠를수록 더 많은 고양이들을 생산할 수 있지. 교배 경험이 많은 고양이의 쿨다운 기간은 점점 길어지게 설정되어 있어. 스마트 컨트랙에 의해 출시일로부터 1년간 15분마다 자동 생성되는 젠 0 고양이는 평균 가격의 150% 정도의 출시돼. 교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쿨다운 속도가 가장 빠르고 새로운 캐트리뷰트의 DNA를 보유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값이 비싸지. 크립토 키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더리움 코인과는 성격이 좀 달라. 이더리움 위에서 발행된 토큰들은 ERC20 표준을 따르지만 크립토 키티는 ERC721 표준을 따르지. 빠밤! 여기서 잠깐! ERC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상에서 토큰을 발행할 때 지켜야 하는 기준을 의미해. ERC20, ERC721 모두 이더리움 체인 위에서 발행된 코인이라는 말씀? 그럼 뒤에 붙은 숫자가 다른 이유는 뭘까? ERC20은 펀지블, 즉 대체 가능한 성격. ERC721은 non-fungible, 대체 불가능한 성격을 띠고 있어. 이런 예는 어때? ERC20은 바비 앨리스에게 100원짜리 동전을 빌려줘. 다음날 앨리스는 100원을 다시 바비에게 갚는데 바비 준 어제 그 100원짜리 동전이 아닌
다른 100원짜리 동전을 줘도 괜찮아. 모든 100원짜리 동전의 가치는 동일하기 때문이지. BRC71은 달라. 바비 앨리스에게 A 브랜드 차를 빌려줬어. 다음날 앨리스가 바비에게 전혀 다른 B 브랜드 차를 물려주려고 해. 그럼 동일한 가치 교환이 성립할 수 없겠지? 이게 바로 ERC721이야. ERC721의 코인은 각각 모두 달라. 단 하나도 같은 코인이 없는 거지. 크립토키티는 ERC721 표준을 따라 만든 코인이야. 모두 다른 특성들을 갖고 있어. 똑같은 고양이는 단 한 마리도 없어. 바로 이 점이 크립토키티를 특별하게 만들어도 나만의 유일한 수집품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 크립토키티는 ERC721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아도 사이트가 없어져도 수백 년이 지나도 나의 고양이는 사라지지 않아. 크립토키티 제작진 에이숑젠의 수익 모델은 크게 두 가지야. 첫째, 스마트 컨트랙에 의해 출시일로부터 1년 동안 15분마다 발행된 한정판 젠0 고양이를 판매해서 얻는 수익금. 둘째, 크립토키티에서 발생하는 모든 트랜잭션에서 각 3.75%의 수수료를 가져간다고 해. 제작진에 의하면 앞으로 더 많은 기능들이 크립토키티에 추가될 예정이라고 하니 눈여겨보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자. 구독과 좋아요